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16페이지 유치권의 해오르기죠. 자,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 성립하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1번, 목적물이 유치해서 가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이거든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점유할 수 있는데,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유치권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로부터 승낙 동의를 받았다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할 수가 있는데, 그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원래는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임차인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나와본 유치권의 주장이죠. 일단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유치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채무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유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경락인이죠. 자,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유치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자, 경매가 시작됐다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만요? 채무자에게만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제3자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경매가 됐는데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그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판례에서 가본 볼까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유치권 행사의 효과입니다. 자,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판례는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너는 돈을 주고 너는 인도해줘라. 이거 우리가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임차인이 유치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락을 받은 제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단 유치권자는 반환해 주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저는 일단 승소한 거죠. 그 다음에 너도 그 사람에게 유익비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완전히 승소한 건 아니고 일부 승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쌍방 간의 급부를 교환하니까 이거 우리가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2번 경매권 유치권자도 담배 물권이므로 경매권이 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우선 변제권은 없다. 따라서 경매할 수는 있지만 배당 순위가 유치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가 있어요. 글좀 읽어봐야 되는데 넘겨 보시면은 418페이지 맨 위에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고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법원에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인정이 되냐면 별채권이 인정이 돼요. 자, 별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별도로 완제 돈을 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분 받기 때문에 돈을 다못 받아요. 근데 유치권과 같은 별채권이 있는 권리는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별채권이라고 하고요. 별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유치권, 전세권, 저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에게도 별채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실수취권,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받을 돈에서 까나간다.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유치 목적물의 이용권,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용 상환 증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도,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유익비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치권의 효과를 알게 되는데, 일단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은 없죠. 그렇지만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경매권이 있어요. 근데 뭐는 없죠? 우선변제권은 없죠. 그죠?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예제입니다. 419페이지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과실이잖아요.
과실은 수취해서 유치권자는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것이.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아, 이거 봐야 되겠네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한다는 이유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0년 지나서 유치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면 반사적으로 유치권도 소멸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건물 공사 대금 채권자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은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채권이지, 담보가 되는 채권이지만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종류에 따른 건물 명도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해야 되는 거죠. 만약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인에게 그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등기가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따지지 않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해야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옵니다. 일단 1번 의무의 내용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된다. 2번,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고요, 대여할 수 없고, 담보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뭐 합니까?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우측의 대표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2번 유치권자의 유치물로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배제하게 되면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포기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니까 제3자도 주장할 수가 있을 거고 답은 2번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은 있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뒤 설명드릴 거고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요?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 보시기 바라고 유치권의 소멸 사유에서 1번 채무자의 소멸 청구죠.
자, 의무 위반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는 순간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는 거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2번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담보를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이루어진 소멸 청구에 대해서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점유상실이죠. 자, 이 부분이죠.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된다. 어떤 이유든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므로 유치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점유상실의 원인이 침탈로 인한 것이라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예제입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5번이죠.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죠. 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물론 그 새로운 소유자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네요. 자, 이제 저당권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 따라서는 세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권법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오게 되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내 가지고 좀 힘들어 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을 공부하면서 아이고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거죠. 자, 저당권의 의미입니다. 일단 저당권이란 건 뭡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죠. 특징은 유치권과 달리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또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근대 저당권의 특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 저당권이라는 것은 독일의 저당 제도를 말하는데 독일의 저당 제도는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따로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대 저당이에요. 이게 독일 제도. 근데 우리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저당권은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424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법적 성립이 나와요. 가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요. 나 저당권은 탐물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될 수 없고요. 다 저당권자에게 뭐가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부종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전액 변제가 될 때까지 그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성. 그 다음에 또 뭐도 인정됩니까? 물상대위성도 인정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당권의 성립이죠. 자, 약정저당권이죠. 그러면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람으로 성립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므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그 채무자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줬다면 이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426페이지의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돼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죠. 왜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느냐?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할 것.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있고요. 또 실질적인 채권자입니다.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예외적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또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수 있다면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자, 427페이지 오시면 등기죠. 자,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등기 사항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죠. 문제는 등기 관련해서 1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나와 있고 판례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쉬우면 잘 나와요. 자,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거죠. 왜요? 약정 담보 물권이고 법률에 의한 담보 물권이니까 저당권 취득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저당권이 소멸되겠지만 그 말소가 불법하다면 저당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게.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아직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는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자신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푼도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도 무조건 소멸이 된다.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되니까.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이유는 뭐라고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판례도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무효등기 유용입니다. 자, 유용이라는 말은 재활용인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됩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변제하게 되면 이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정수령에 따라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요, 을이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있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네요. 또쓸수 있느냐? 유용하는 것이 가능한 거.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해요. 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니까 요 무효인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네요. 요거를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조심할 것은 다만 유용하더라도 그 효과와 각오로 소급되지는 않고요. 유용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느냐? 유용,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그 효과가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저당권의 객체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